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영화 새끼의 실제 주인공 정핑루 이야기입니다. 정핑루는 중화민국의 간첩으로 장하이링의 소설 새끼와 그걸 원작으로 한 영화 새끼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정핑루는 중국 저장성에서 법조인의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정윈은 소먼과 함께 혁명운동을 했던 국민당의 원로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일본인 기무라 하나코로 중국 문화에 매료되어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꾸었는데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본어가 유창했습니다. 정핑루의 집안은 민족주의적이라서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이 발생하자 그녀는 어린 나이에 항일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으며 깨어난 미모도 겸비해 좋은 친구라는 화보 잡지의 표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핑루는 1937년에 상하이 법정학원에 입학했다가 다이리의 중국 조사통계국에 포섭되게 됩니다. 일본인을 상대로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은 그녀는 첩보원의 길에 들어서 빼어난 미모와 총명한 두뇌로 일본 고위직에 접근을 합니다. 그녀는 일본 고노의 후미마로 총리의 아들인 고노의 후미타카에 접근하지만 후미타카가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공작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후 국민당 실력자이던 왕징웨이가 남경의 친일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특무본부를 차려 딩모춘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딩모춘은 후난성 창가 출신으로 왕징웨이가 이끈 국민당 좌파 소속 고위 간부였습니다. 비상한 두뇌를 가진 그는 국민당 정권 하에서 요직을 지냈는데 처세에 능해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중국 국민당에 입당한 인물로 첩보활동엔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3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약 3,000명의 목숨이 딩모춘의 말 한마디로 사라져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삼척동자도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중통은 딩모춘의 처단을 계획하는데 호색한인 딩모춘에게 빼어난 미모의 정핑루를 접근시키는 이른바 미인계를 기획합니다. 정핑루가 과거 딩모춘이 교장으로 있었던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접근할 명분도 좋았는데 예상대로 딩모춘은 그녀의 미모에 빠져들었습니다. 딩모춘은 그녀를 왕징웨이 정권의 첩보기관인 76호실의 비서로 채용하게 되는데 정핑루는 중국 공군 장교인 왕한신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1939년 12월에 정핑루는 딩모춘을 자신의 집으로 의인해서 살해하려고 하지만 딩모춘의 예리함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와 동료들이 딩모춘을 상점으로 유인해 암살하는 시베리아 모피점 사건을 일으키지만 작전 책임자가 도리어 딩모춘의 첩보망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암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정루핑을 비롯한 동료 공작원들은 체포되지만 딩모춘은 그녀를 석방시켜줍니다. 그러나 왕징웨이 정권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딩모춘의 아내가 남편이 어린 여관첩과 놀아난 사실에 격노하면서 정핑루는 다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정핑루는 1940년 2월 상하이 서가호역에서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 방의 총탄을 맞고 처형이 되는데 가족이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최후였다고 합니다. 1944년 국민당의 좌파이자 일본 앞잡이였던 왕징웨이가 사망하고 일제가 물러가자 국민당 정부는 수도고등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딩모춘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딩모춘은 1947년 2월 8일 단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5일 난징 노후교 감옥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당시 나이는 48살이었습니다. 정핑루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녀의 아버지 정외도 이듬해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1944년 공군 파일럿으로 항일전쟁에 나간 정핑루의 약혼자 왕한신과 오빠이자 왕한신의 동기생 정하이청도 같은 해에 전사를 했습니다. 전후 정핑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정핑루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법 절차를 요청해 그녀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으로 정핑루가 딩모춘을 일부러 놓아준 한간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육체를 사용한 유혹에 대한 찬반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1979년에 호란청에 아내인 장하이링이 소설 새끼를 발표했는데 한간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장하이링의 친일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핑루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안 감독의 영화 새끼가 나온 이후 중국에서 정핑루의 생일을 주목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정핑루는 애국적 영웅으로 재평가가 되었는데 2009년에는 상하이에서 정핑루를 기리는 동상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핑루가 활동했다는 1937년부터 1939년에는 왕징웨이 정권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왕징웨이 정권은 정핑루가 처형된 이후인 1940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내게 묻다니 가혹하군요. 수많은 눈길을 읽으시고도 그대를 보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 것을. 더구나 사랑의 종말을 알고자 하나요? 미래가 두려워 마음은 늘 제자리지만 사랑은 끝없는 슬픔 속을 말없이 헤매이며 죽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것을. 바이런,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냐고 묻기에